이렇게 나 혼자 남게 된 거야? 잠깐만. 이렇게 나 혼자? How are you doing? I'm doing good, guys. Hey. 안녕, 집착스예요. 누구긴 누구, 집착스. 버섯이라니. 어허이. 형이 안녕, 안녕. 왜 호잉 혼자야? 그러게. 전화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형이 셔틀콕 같아. 그럼, 우리 하지 마십시오. 용승이 올 거야. 용승이가. 용승이가 밥가지러 갔어요.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24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도착을 했다네. 오늘 저녁 뭐 시켰는지 오면 말해줄게요. 용승이 없는 동안 용승이 헌담하자고? 싫어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 소라게. 용승이 왔다. 입장! 알림이 왔어요, 알림이. 무슨 알림이 왔어요? 알림. 아, 알림. 야, 제가 김알림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어? 어? 왜 하나가 왔지? 하나 지키긴 했네, 근데. 나눠 먹자. 너 들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 못 들었어? 와, 못했네. 나눠 먹자. 집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지. 그래야겠다. 아니, 하나 시켜버렸어요. 이상하다. 아, 내가 그랬나? 아, 졸면서 해서 그런가?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숟가락 한 개네. 맛있긴 하겠다. 인정. 숟가락 하나 가져올게. 그냥. 너 갔다 올 거야? 응. 오케이. 안녕, 베르들. 인사도. 알림 또 간다. 나 섞어 놓을까? 섞어서 먹을까? 섞어서 먹지 말까? 아, 형, 취향대로. 야. 용승이 섞어 먹으니까. 비주얼. 잘 먹은 게 아니고 오면서 용승이가 시켰는데 실패했네요. 이게 돈토로돈입니다. 그 제가 원래 대창을 못 먹는데 돈토로돈에 대창 추가하는 먹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양념이 많이 돼 있어서 맛이 안 나서. 원래 하나씩 시켜서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안 왔으니까 나눠 먹고 집 가서 더 맛있는 걸로 시켜 먹으면 되죠. 아니, 용승이 오면 말해줘야겠다. 용승이 오면 말해줄게. 질문 받고 하나 더 시키려면 오래 걸려요. 이거 오는데 40분 걸린다? 어, 49분 걸려서 귀찮아. 이거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너 이거 먹을 거야? 형은 안 먹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땡? 어. 저는 먹어요. 그렇지. 땡큐.
일단 안녕,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해. 너 한 입.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 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어요. 너무 맛있어. 나 여기가 진짜 맛있긴 해. 이제 마무리. 그냥 아니 여기 뒤에 배민 쿠폰이 있어. 여기. 어? 그러네. 아 요새 배민에서 아니 광고 아니에요. 그냥. 네. 그 저번 우리 다 같이 브이앱했을 때. 그 지하에서 연습실에서 브이앱했을 때 있잖아. 다섯 명? 어. 그때 거기서 포켓몬 빵이 유행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포켓몬 빵을 사러 내가 마트에 갔어. 네. 그냥 혼자 그때 내려가지고 마트 갔잖아. 그때 마트 갔는데 포켓몬 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이라도 보자. 뭐 떡볶이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러다가 라면도 그냥 다섯 팩으로 된 거 하나 사자. 네. 딱 해놨는데 그 너구리가 금색 티켓이 뭐 뽑힌다는 그 약간 레이블 라벨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요?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당첨되면 뭐 365일 1일마다 치킨이 뭐 공짜로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혹시 나 뽑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섯 봉지 짜리 하나를 하나 샀구나. 샀는데 이렇게 쿠폰이 있어. 그건 없었지만 쿠폰은 주더라. 우와인데 쿠폰 2200원짜리 쿠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어차피 라면 먹으려고 사서 먹으니까. 그렇지. 모자에서 냄새 왜 나요? 많이 써서? 많이 쓴 게 아니라 브이앱 할 때만 계속 쓰는 거죠. 심지어 단체 브이앱 때는 안 썼어 이거. 맞아. 포켓몬 구하기 힘들어. 나 진짜 그래? 하나도 못 구웠어. 나 지금 하나도 못 봤어. 다 입점되는 게 아닌가 보네. 그니까. 곧 나더는. 팬님 맨날 누가 먼저 사가. 아니 애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같아. 나는 이제 하긴 너무 이상한 일 많지 없잖아. 맞아. 아 이거요 밥 이렇게 이게 빨간데 엄청 맵진 않아요. 약간 매콤한, 매콤한 게. 네. 이게 간장 베이스를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매콤한 것도 좋아해서. 우리 둘 다 매콤을 시켰었지. 나는 수량 2인으로 그냥 시키는 걸로 기억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아 아니야. 나도 형이랑 똑같이 옵션 해가지고 오라고 하겠다 했는데 엄청 많이 기다렸네. 맛있다. 맛있긴 해. 대창도 일반 고창집 가서 대창은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 뭐 양념도 좀 괜찮고 사실. 용승이가 한 입 주고 나서부터 그때 전에 별로 없고 괜찮은 것 같죠. 여기 맛있게 먹어요. 둘이 대머리야? 대머리나. 네 맞습니다. 전골? 전골도 잘 안 먹어요. 전골도 못 먹어요. 유일하게 이런 이거 유일하게. 덮밥에 꽂혔다기보다는 이제 뭐 덜어 먹고 하는 게 이제 브이앱에서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맞아. 1인 1 그래서 그릇을 먹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항상 덜어먹고 이러면 브이앱에서 말도 해야 되고 댓글도 봐야 되는데 나 덜어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러려고.
아니면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을 때나 그럴 때 덮밥 먹고. 네. 아니면 샵에서 먹고. 항상 덮밥 먹는 것 같아요. 샵에서 먹는 것도 사실 여간 불편하니까. 둘이 그거서 먹어서 되겠어.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럴 수 있지. 사실 졸면서 시키긴 했어요. 졸면 그럴 수 있어. 그냥 아기 고양이 있는데 아기 고양이 이름 좀 지어달라는데 저희 추천만 해드릴게요. 그걸로 꼭 하지 마세요. 뭐? 귀여운 거 뭐가 있을까? 외국 고양인가? 외국 고양인 것 같아. 외국 고양이면 색깔이 저희가 지금 오트 하이는 먹었거든요. 오트 어때? 오트. 오트 좋다. 오트. 오트 색깔일 수도 있잖아. 어. 오트야 안녕. 깜장 고양이면 어떡하지? 깜장이면 짜장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짜장이 막. 쌈장이 이렇게 쌈장을 안 짓다. 짜장이라고 잘 많이 짓잖아.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은데. 하긴 색깔이 그지. 우유야 뭐 이거 막 초코야 이거 많잖아. 근데 검은색이 진짜 짜장이 제일 괜찮은 거 같네. 춘장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약간 춘장도 이상하고. 진짜? 흥미. 그러니까 흥미야. 웃기죠. 오레오여서 레오야 이런 거 괜찮아. 어. 아 저희 사촌 그 형 누나 강아지 이름도 아지였거든. 아지? 강아지? 아, 강아지 아지가 된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짓는 사람 많더라고. 귀엽네. 근데 이제 동물 종을 모르면 송아지인지 망아지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는구나. 그건 그렇네. 까미. 많이 들어. 까미 많이 들어갔다. 포도. 포도? 왜 포도? 근데 포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 아닌가? 아 안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먹어도 되는 과일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네. 근데 이름이 왜 포도지? 동그랗다. 포도알 같이 귀여워. 멈췄어. 야. 똑똑이. 아니. 어, 용선 씨래. 아 지금요? 아 음식 이름으로 지은 데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아 그래? 아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러면? 보통 사람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지 않아? 아니 뭐지? 어떻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 건 있는데? 처음 들어봐. 콩이. 콩이. 까미 콩이 그 동물농장 그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 맞아. 성별이랑 옆에 까미와 콩이 이런 거. 치즈 좋다. 영승 씨. 아니 그냥 이름으로 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어, 진짜 친구처럼 사람처럼. 어. 영승이면 그냥 승이라고 지고. 케빈. 그냥 고양이 케빈이라고. 그런가? 약간 강아지 이름 뭐게? 뭔 얘기야? 뭔 얘기? 그냥 반려견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 이름 지어준 반려견이 아 견은 없고 반려. 네. 토끼? 토토랑 토승이? 토승이는 토승이는 너 이름 따서? 네, 절 닮아가지고 토승이고 토토는 좀 더 어른스러운 애 같고.
귀여운. 들레도 저 제 이름을 딴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누나 지었어. 들레. 들레는 잘 지은 거. 민들레 홀씨에서. 포뇨. 포뇨 그 영화에 나온 그런 같은데. 그 캐릭터. 캐릭터로 지어도 렉스는 티렉스. 아 거기서 나온 거야? 어. 늠름에 늠름하기도 하고. 티렉스랑 롤렉스에서 나왔어. 와 그래요? 엄마는 롤렉스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는 티렉스에서 나왔다고. 괜찮네. 다 같이 지었어요. 라인은 성격이 좀 바보 같아서 성이 도야 또야. 아 그래요? 어. 전혀 몰랐네. 어. 오 이름에 그런 반전이. 그래서 라이였죠. 성격이 좀 약간 특이해서 활발하잖아. 어. 무지의 달에 붙었지만 멋진 강아지였지. 까숨이? 무슨 이 토끼 키웠냐고. 네, 정말. 도시인 지금 꿈에도 몰랐다 그죠? 아 라이예요 이름이.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성을 지은 거고. 성이랑 같이 부르는 적은 거의 없. 없지 없지. 라이라고 지었는데 아 얘 성격이 생각보다 날뛰네 해가지고. 토끼는 사실 사는 동물이야? 응? 저게? 적혀있는데? 아니야? 안 그렇던데. 너가 키우는 토끼는 흰색이었어? 토끼마다 색깔이 있잖아. 흰색도 있고 전박이도 있고. 어. 아, 이 두 명 다 달랐어? 네. 토끼가 토끼를 키울 수 있어? 그럼? 오늘의 TMI. 버블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메이크업이 돼 있잖아요. 스케줄 일찍 하고 온 건데 그 메이크업 받으러 샵 가기 전에 호영이 형이랑 이제 과일 먹었죠. 용과랑 망고를. 아, 난 그거 뒤늦게 말했어. 나는 국밥 먹을 때 말했어. 나 그때 점심 국밥 먹었거든요. 점심 먹을 때쯤에. 이거 매운 맛은 아 매운 맛인데 매콤한 맛이에요. 네, 참을 만해요. 용사의 대량 토끼네. 용사 너 입술색 정보 이 입술색 정보 섞어 쓰여 주시지 않아? 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뭔지 몰라요. 항상 달라져. 아, 항상 달라져. 어떨 때는 틴트 같은 걸 바르고 어떤 거는 그 립스틱처럼 바르고 옷에 따라서 어 달라졌다. 맨날 다른 거 발라주시기도 하고. 아 입술색 덮는 거 쓰던데. 입술색. 약간 베이지 색깔. 아 맞아, 약간 덮는 걸 그거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조건 립밤을 촉촉해야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반찬. 그 한식의 대표적인 밥도둑들을 다 좋아해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깻잎. 깻잎 너무 맛있지. 오징어채, 진미채. 난 미역줄기도 좋아하고요. 미역줄기? 응. 미역줄기는 밥도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요? 밥이 막 들어가던데. 저만 그래요? 어, 나만 그래요. 미역줄기 진짜 맛있는데? 미역줄기 빼고요. 여기 다이브 싱글라는 못 들어갑니다. 난 명란젓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명란젓 그거 호불호 많이 달리죠. 젓갈. 젓갈? 오징어 젓갈 정도는 그리고 그런 느낌이 호불호가 많이 안 달리죠. 장조림. 근데 난 장조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야. 엄마가 어렸을 때도 더 장조림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할 때 자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딱히 먹고 싶어하지 않고.
콩잎 새우도 맛있어. 나 얼마 전에 새우장 먹었어. 아 그래? 새우장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어. 새우장 양념 새우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뭐가 맛있어? 콩? 콩잎. 콩잎? 콩잎. 깻잎 같은 건데 그냥 콩잎을 한 거야. 아, 된장으로? 네. 양념이랑 둘 다 있어? 네. 근데 콩잎이 식감이 좀 달라. 식감이 달라? 네. 좀 더 억셀 것 같아. 억세요. 아, 그렇지. 여기 이름이 미역죽이 맛있죠. 새우장도 맛있고. 스팸. 아, 나 스팸. 스팸 별로 안 좋아. 아, 별로 안 좋아. 노른자. 너 왜 싫어해? 스팸? 나랑 비슷할 것 같아, 이유가. 이유야? 저는 그런 류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치? 네. 소세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다져져서 다시 뭉친 것보다 네.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보다 맞아. 그냥 돈까스면 돈까스. 그치, 그런 게 더 낫지. 나도 그런 걸 더 좋아. 예전에는 그거 우리 그 1대 무빙 요정님 덕분에 이상형 월드컵도 띄워서 아 맞아 회복했었는데 그걸 뭐 이제는 좀 하기 힘들죠 사실. 이제 힘들죠. 많이 힘들어 진짜. 슬프네요. 분홍 소세지 별로 안 좋아. 분홍 소세지 안 좋아해. 그 으깨지는 거잖아. 어. 아, 그 특유의 맛이 있어. 맞아, 맛도 있고. 뭐. 네.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 별로 안 좋아해. 햄버거보다 스테이크라는 말. 맞습니다. 저희는 햄버거보다 스테이크. 감자 먹으면 좋아해. 나는 안 식으면 맛있거든. 바로 하면. 네. 근데 좀 식을 수밖에 없잖아. 식으면 그렇지. 별로야. 이제 금방 식는다고. 아, 네, 무빙 교장님. 네. 지금은 없으시면 반찬으로 나오는 떡볶이. 그래 맛있긴 한데. 근데 이게 밥차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떡볶이가. 근데 이게 잘 안 먹는 게 이게 밥이랑 안 어울려요. 그래서 형은 항상 스파게티, 떡볶이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안 어울리잖아, 밥이랑.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남겨놓은 밥부터 먹어. 그 간식처럼 먹어. 나는 이거니까 감사하고 옆에 치워놔. 맛탕은 너무 좋은데 나. 왜? 그거 너무 아까 감자볶음처럼 식으면 사실 아 약간 힘들죠. 푸석푸석하긴 한데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어. 근데 나 많이는 못 먹어. 아 근데 요새 연근이 먹고 싶은 거야. 연근? 연근 조림. 간장으로 딱 맛있지. 그건 식어도 맛있어. 아삭아삭. 식으면 오히려 그 간장이 약간 크리스탈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더 점성이 강해져가지고 맛있고 아주 잘 배는 것 같아요. 맛탕도 사실 밥이랑 먹긴 힘들고. 맞아, 간식 맛? 아니 우리 중국 음식 먹으러 가는데 그 회사 근처에 맛탕이 그렇게 맛있는데 기억나? 맛탕 하나씩 딱 주는데? 중국 음식? 회사 근처에? 어, 주옥기 기억나? 어디였지? 파파존스 근처에. 너 그때 안 갔나 너가? 파파존스? 아니 난 맛탕이 이렇게 맛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 그래? 그 인원수만큼 딱 하나씩 줘. 먹고 나서 감칠맛 나네. 아 먹고 나서인가? 처음에 주나? 아, 주는데 엄청 맛있어. 중국 맛탕 바스라고 해. 바스였나? 똑같았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맛도 비슷했는데 그 컵과 속촉이 대단했어. 그거는 그래?
가지 튀김 맛집 맛있겠다. 가지 튀김은 나쁘지 않더라 그나마. 헤이 텐동을 먹었는데 형은 텐동에서 가리는 거였거든. 네. 근데 가지, 그럼 가지 튀김도 먹어. 딱 바삭한데 안에 들어가면 촉촉한 게 싹 씹히면서 육즙이 좀 나오면서 식감과 그 풍미를 한 번에 사로잡는 그런 음식이죠. 사실 맛은 모르겠고 일단 첫째 맛을 가지의 맛을 모르겠고 두 번째 식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요? 식감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맛있는데 식감이 약간 물은 과일처럼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약간 멍든 과일 느낌이야. 푹푹 그 씹히면 근데 튀김은 그나마 거칠 튀김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간장 찍고 튀김 먹는 거. 베린 디마트에 바스라는 걸 판대. 그러니까 가지 식감 내가 봤을 때 가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감 때문이야. 맛보다. 아, 저 버섯 안 먹는 버섯이 있어요. 뭘? 포교 버섯인가? 표고 버섯. 어제. 어제. 그게 향이 세잖아. 그거 갈색깔 그거 얘기야. 나 그 향을 느껴. 그래? 그 향. 그 향 세긴 해. 형이 양고기 못 먹는 이유가 똑같아. 향 때문에. 가지다니요. 일어나세요. 아니 저 뭐지? 저희 회사 역 근처에 무슨 중국집이 있거든요. 짜장면인데 거기에 한우 스테이크랑 트러플 버섯이 올라가요. 중국 식당인데? 네. 짜장면 파는데? 네. 좀 비싼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 트러플의 맛을 잘 모르겠어. 맛있는지. 그게 그게 트러플은 뭔가 약간 향 느낌 아니야? 향 느낌인데 그게 썰려있어 통으로? 네 그게 있어요. 약간 얇게 그게 썰려져 있어요. 고든 램지 그 햄버거처럼. 네 그래서 이거를 향은 뭐 그냥 트러플 향이지 뭐 트러플 맛 뭐 컵라면도 있고 막 이러잖아. 짜장면 같은 거. 그래서 트러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씹으니까 궁금하긴 하네. 나 한 번도 너무 좀 느끼하더라고요. 아 느끼해? 네. 그래서 트러플 약간 석유 향? 하여튼 뭐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근데 진미잖아. 3대 진미. 트러플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린대. 근데 그 트러플 맛을 잘 모르겠다. 나는 향을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그 뭐 트러플 뭐 나오거나 뭐 트러플 맛 과자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향은 좋아해. 아 근데 그렇게 통으로 이렇게 썰 이렇게 면으로 썰려서 나오는 건 나도 궁금해. 먹어보고 싶어. 완전 슬라이스에서 나와요. 그치 이거 그 네. 약간 감자칩처럼. 맞아 그런 식으로. 트러플 새우깡 있어? 새우깡 있어. 그 검정부추에 대해가지고 새우깡 모양도 약간 달라. 아 그래요? 나 검정부추는 매운 거밖에 몰라. 맞아 매운 게 맛있지. 아니 한창 깐풍 새우깡 나왔던 기억나? 보라색깔? 그랬나? 아무튼 그랬거든? 그게 맛있었는데 나와 안 나와.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깐풍 새우깡. 아는 사람이 있네. 진짜 맛있대. 네 오늘 그 대선 사전 투표 룩입니다. 이거 저희가 그 모자랑 옷이랑 바지랑 세트로 다 산 거예요. 그 전날. 아니 그 V앱 하기 전날. 모든 거 다. 저는 모자 빼고 산 거. 언제 샀죠? 이거 그냥 시켰어요. 아 제일 최근 비교죠? 아니 형 옛날에. 옛날에. 바지는 비교적 최근에. 최근. 이건 좀 이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편하게 입으려고. 좋아하는 과일. 과일은 다 좋아해요 좀. 과일은. 과일 좋지. 형은 그것만 없으면 맛있게 먹잖아. 그린 키위. 맞다. 알러지 있어서. 근데 요새는 알러지. 근데 맨날 심하진 않은데. 맨날 심하진 않아요. 먹으면
입, 올라오고 입술 탱탱. 아 내가 체리를 못 먹더라고요 요새. 체리? 체리를 못 먹고 사과도 가끔 못 먹고 어떤 사과에 따라서 다른데. 어, 그래? 콩만 딱. 그러면은 키위랑 같이 있던 사과인가? 옷 살 때 그냥 사냥 입어보고 저는 입어보고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으로 잘 안 시켜요. 이 바지 정보. 이 바지 되게 이뻐. 셔널 보면 되게 이쁜데 이 로고 말고는 다 회색이야? 에? 로고 말고는 다 회색이야? 네. 근데 정보가 이 로고로 아시는 분 있어요? 늑대도 티 늑대 티도 입고 사보고 아 입고 사보고 봐요. 늑대 티요? 여기 적혀 있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너 멘보샤를 맛있는 멘보샤를 먹어본 적이 없어. 멘보샤? 근데 그게 맛있기 힘들어. 시간이 지나서 항상 기름에 그 빵이 눅눅해져 약간 절여지는 느낌. 절여져 있어가지고 아 그게 근데 진짜 바로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아 그거 근데 멘보샤 맛있어요. 그 집 트러플 올라간 한우 스테이크 올라간 짜장면 그 집이 그 집 사이드에 마카롱 멘보샤가 있는데 뚱카롱 멘보샤? 요만해요 멘보샤가 두께가? 네 그래서 빵이 요정도 요정도 되고 새우가 요정도 동그래요. 진짜 정말 맛있는데 이게 오히려 먹기 힘들어? 엄청 크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만 귀여우면 내 감칠맛 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엄청 커요. 아. 네. 그래서 처음 먹을 때 와 이거 엄청 맛있는데? 했는데 뭔가 많아요. 아. 기름 많이 먹는 느낌. 아니 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네. 비비큐가 뿌링클인가? 뿌링클은 BHC. BHC에서 뿌링클 멤버가 있었네. 아 그쵸 그것도 먹어봐요. 그건 맛있어. 어 그건 맛있어. 맛있어. 오히려 그거는 약간 기름이 덜 나고 좀 더 이 분말 분말 가루 이 소스 가루로 좀 승부를 보는. 그래 칠리 소스 같은데 탁 찍어서 먹으면 칠리 소스 찍어. 사실 칠리 소스는 웬만한 거 튀긴 건 다 맛있어. 맞아 잘 어울리죠. 맛있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아 모양만 마카롱이고 맛은 멘보샤인 거지? 아 네네네네 그렇죠. 네 뚱카롱 멘보샤 같은 거. 튀긴 거 신발도 맛있다. 아 근데 패러들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제목처럼 배목이 그러게 침착장 저녁 먹어요. 근데 우린 다 먹어가지고 아직 바쁜지 벌써 먹었는지. 뿌링 멘보샤? 우리 얘기하는 거 저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맛이 별로인데 맛있어. 난 너무 맛있던데. 근데 뿌링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 맞아. 근데 치킨 답진 않긴 해. 맞아. 팟타이 먹는 사람들 있고. 아 팟타이 너무 좋아해. 난 개인적으로 팟타이 팟타이는 유독 새우 팟타이가 그 약간 준가봐. 그 해산물이 준가봐. 맞아 맞아 그런가봐. 거기보다는 항상 보면 새우 팟타이도 많이 하더라. 급식 먹었다고? 급식 석식? 얘기하는 거예요? 석식이 따로 있어 학교에? 네 석식도 신청해야 나오는데 저도 소공이에서 연습생 되기 전에는 석식 먹으면서 학교에서 연습했거든요. 석식이 더 맛있어요. 근데. 아 그래? 네. 석식은 어떤 셰프가 와가지고 해줘요. 진짜? 네. 오호 너무 좋은데? 그래서 급식은 안 먹는데 석식 먹는 애들은 있었어요. 그게 더 맛있었어요. 그게 유명했구나. 기숙사 맨날 석식 먹어요. 우리 기숙사는 없었는데 또 석식은 소수정이라 더 맛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런가? 탐나는 석식. 아 네 저 오늘도 핸드폰이 없어서 호영이 형 걸로 같이 댓글 보고 있습니다. 이야 소홍이 위험이 아니라
아 뭐 어 맛있었어요. 저는 근데 대부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맥주? 아 나는 지금 먹고 싶은 게 토마토 파스타. 아 어떻게 뜬 거 없네. 어. 그치 뜬거지. 괜찮은데. 아니, 아니 찬이가 얼마 전에 좀 됐는데 피자에 1인 피자에 같이 세트로 나온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 있더라고. 아 그 숙소에서 시킨 거? 어. 근데 그 토마토 파스타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 내가 토마토를 또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 그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 싶어요 아직도. 괜찮은데요? 네. 근데 나는 파스타는 그 마늘 바게트? 난 같이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그... 토마토 파스타도 그렇게 먹어요? 어 그러지 않을까? 파스타는 다 그렇게 먹지 않아? 뭔가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마늘 바게트 이렇게 한 입씩 먹으면서. 아 맛있지. 그럼 제일 맛나 지금. 저는 투명한 소스인 파스타들을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랑. 나도 오일 파스타를 좋아. 오일 어 그래. 오일 좋아. 나 세 개로 나뉘잖아. 크림, 토마토, 오일. 그럼 무조건 오일이죠 사실. 난 토마토랑 오일이 동급이고 아, 크림은 그래. 무조건 나죠. 크림은 물려서 한 1인분을 다 못 먹고. 알리오 아 너무 좋아해. 마늘 플레이크랑 너무 좋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 한참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 알아? 그런 게 있어요? 봉블레아라는 거. 그거, 그게 그거거든? 어. 그거 했을 때 우리 형이 그 파스타 요리한 그때 형이 원래 우리 형이 원래 그때 네. 요리 전공을 가려고 했어가지고 요리를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학교에서도 네. 요리 배우고 네. 요리 전공 듣고 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알리오 올리오를 해줬어. 오! 그 유행이었어가지고 맛있겠다. 맛있었어. 봉골레 그래. 봉골레도 좋지. 그 조개랑 조개랑 너무 맛있지. 약간 좀 그 해산물의 맛이 나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 페퍼런치노가 뭐지? 아 그 나도 좋아해 나도. 그 왜 빨간 거 있잖아 고추. 그거 진짜 맛있어. 명란 오일 파스타도 어디서 먹었는데 맛있던데? 나도 명란 젓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조금씩 다 먹어. 근데 명란 무슨 아보카도 샐러드 맞아 뭐 그런 거 나오지. 뭐 아니면 명란 아보카도 뭐 파스타 맞아, 뭐 맞아. 이런 거는 괜찮더라고. 용승이가 매운 걸 진짜 잘 먹어요. 그게 근데 뭐지? 너무 한 번에 그거 많이 먹으면 맵고 한 입에 하나씩 껴서 먹어야 돼. 아 뭘? 그 페퍼런치노. 아 그거 한 입에 페퍼런치노 한 조각 한 조각. 아니, 라자냐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라자냐 사랑하거든. 라자냐 좋아해요. 그 나 너무 좋아해. 그 저희 비하인드인가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라자냐 먹는 거. 아 그랬나? 네 나왔을걸요. 그래서 뭐지? 하여튼 그때도 맛있었고 또 라자냐 너무 좋아해. 그때 우리 에페소에서 먹은 거. 그것도 괜찮았어. 라자냐 좋아해. 맨날 먹고 싶어. 근데 한국은 이게 아무래도 그 뭐랄까 그 뭐 한국 음식이 아닌 다른 나라 음식 그 배달시키려면 더 비싸. 확실히 라자냐 같은 거는 한 조각에 막 2만 원 하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왜냐면 이게 그냥 한 1인분만 딱 만드는 게 아니고 라자냐는 이렇게 그래서 썰어서 한 조각 하는 게 많아요. 그럼 그래서 더 비싼 거 같아. 압구정 로드에 라자냐 맛집 있대. 아 그래? 네 합성 라자냐. 그거 진짜 합성처럼 시켰어 라자냐. 아 일본에서 한식 비싸다고? 아 약간 그런 느낌. 서로 그런가 보네. 왜 합성수학이야? 아 그게 사진이 형이 보면 알겠지만 그냥 배경 그냥 책상에 라자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은 거 같이 찍혔어. 아, 찍혔어. 그렇게 네. 찍혔어? 네. 영상도 근데 영상에서도 합성 같이 나오더라. 그 은박지에 먹었잖아. 은호일 같은 거.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어. 다 먹었지. 물 마시면서 하는 거야? 괜찮아요. 물 없긴 한데. 네. 아니, 물 갖고 올까 말까 고민 진짜 했는데 안 먹었어. 피자에도 페퍼런치랑 뿌려 먹어? 아 근데 이거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 저희 제일 최근에 먹은 데는 줬잖아요. 잭스. 네. 나 그거 무조건 뿌려 먹었어. 근데 그거 별 아무 맛이 안 느껴. 아무 맛이. 그래서 좀 그 좀 실망이었어. 아무 맛이 안 나. 걔 내가 봤을 때 가루로 돼 있어서 그런가. 그지. 포토샵 전공. 그거 포토샵으로 그렇게 했으면 좀 초보 같은 느낌. 아. 약간 혼자 떠있는 느낌. 좀 실패한 느낌. 나 격리 1일차인데 벌써 지루하다. 꿀팁. 꿀팁은 즐겨야 돼요. 최대한 늦게 일어나고 최대한 늦게 자고. 맞아. 밥을 먹고 졸리면 그 기분 가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평소에 학교나 직장 다닐 때 생활 패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격리 때 다 해버려. 모조리 다 해버려야 돼. 그냥 미련 없이. 맞아. 그래서 너무 찌뿌둥하고 이렇게 살면 정말 이렇게 한 번쯤은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격리가 딱 풀리면서 또 열심히 살게 되고. 맞아요. 저도 아직 격리가 그때 격리했었을 때 우리 미국 갔다 와서 더 막 나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더 쉴 걸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더 쉬세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나와 할 사람도 없고 맞아. 그냥 온전히 내 시간 좀 빌리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많이 힘들죠. 평소에도 격리한 것처럼 살아? 그래? 파이팅. 난 안 아프면 다행이지. 난 주말마다 그러고 살고 있어. 너무 좋아. 그래, 그건 주말마다 그 정도는 보상. 좋은 것 같아 정말. 본인한테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 무급휴가인 걸, 그 무급휴가라는 거를 인식하고 아유 무급인데 이렇게 집에만 있네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즐기는 거죠. 즐겨야지. 한식 뭐가 인기 많아? 추천 좀 빨리 한번 가고 싶어. 외국 배러가 이제 추천을 받고 싶어. 한식 뭐가 인기 많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없고 요새 막 인기 많아진 것도 근데 한국인이 정말로 좋아하고 호불호 별로 안 갈리는 거는 뭐 닭갈비나 나도 한번 말하려고 뭐 돼지갈비 이런 거는 진짜 안 맞아. 그런 거는 한번 진짜 시도해보세요. 정말 한국인들도 떡갈비 맨날 못 먹어서 못 먹는 언양 불고기 뭐 그런 거 이런 거는 진짜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 제육볶음 진짜 막 치즈 올라간 제육볶음 있잖아. 뭐 그런 것도 맛있고. 네. 명란 오일 파스타는 한식이 아니고 이제 한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보세요. 한국인들도 한식 뭐 엄청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불고기 나도 먹고 싶다. 그래. 아니 뚝불이 먹고 싶어 요새. 그 국물 그 진국 갈색 약간 투명한 듯하면서 이렇게 맞아. 이게 정말 맛있어. 그 버섯 들어가 있고 그 눈사람 떡 저런 거 생각해. 조랭이 떡 같은 거. 어. 버섯이랑 식감을 책임져주고 딱 따뜻하게 밥이랑 해가지고 먹고 김치랑 이렇게 해서 너무 좋죠. 정말 맛있어. 저 추천할게요. 와 이거 다 좋아하네. 찜닭도 좋아해. 외국 배런데도 찜닭 좋아해. 찜닭. 일본 배런데도. 찜닭은 닭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양념이 얼만큼 잘 스며들어 있나 안 들어있냐. 맞아. 왜냐면 퍽퍽살에 양념이 좀 안 스며들어 있으면 계속 찍어 먹어야 되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맞아. 그 봉추 찜닭이 보면 다 먹고 이제 볶음밥을 먹는데. 누룽지 볶음밥. 네.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거 진짜 네. 맛있어. 어, 한국 못 가서 요즘 한식 요리한다. 와, 대박이. 아니 뭐 근데 뭐 한국어도 잘 쓰시고 냉면. 어, 또 외국 배려가 냉면 좋아한다고. 냉면 만두. 난 만두랑 먹는 거 좋아해. 만두? 저도. 아, 그 바싹 불고기랑 예전에 여기 주셨었잖아. 예전. 네. 그 네. GS 옆에 예전에 네. 없어졌지만. 네. 그제 예전에는 불고기랑 줬었잖아. 맛있어. 그 불고기랑도 먹는 것도 맛있어. 그것도 맛있지, 맛있었어. 냉면 좋아?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서. 저도 비냉 무조건 비냉. 어, 요즘 반냉도 나오더라고요. 아, 약간 국물이 있는 듯 비빔 소스에 이렇게 어. 잘 버무려지. 네, 난 그것도 좋은 것 같은 게 항상 비냉을 시키면 그 육수주는 좋아해.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시원한 국물 마시고 싶을 때 육수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면에 조금 풀어. 어, 맞아, 나도 그런 식으로. 왜냐면 잘 안 섞이니까 조금 넣고. 오, 다 반냉 맛이. 반냉 아닌 분이 있어. 추가해서. 아니 요새 그것도 맛있어. 형이 말이죠. 메밀 막국수. 맛있겠다 근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요새. 메밀 와,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시켜 먹는 데가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상관없는데.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카루시켄테. 세 글자인데. 어. 저 이 정도. 와. 아, 근데 거기 메밀 막국수랑 맛있어요. 뭐랑 같이 먹죠? 그 삼각김밥 쪽 오니기리라고 그러나? 아, 오니기리 같은 거랑? 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밥 시키세요. 형은 어떻게 밥, 집 들어가면서 좀 사가는 거예요? 그럴까? 근데 집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그냥 갖다 해서 갈까? 아니면 그래도 그렇게 할까? 오케이. 나중에 생각해보자. 오케이. 팔이 왜 이렇게 두꺼워지? 아니, 팔이 저제 팔이 이 정도. 내가 얇아서 그런가? 제가 좀 얇거든 팔이. 이 정도예요. 집에 치킨 남았어. 치킨 그거 남은 치킨? 어, 나 좋아해. 남은 치킨 맛있어. 맛있어. 남은 치킨은 어설프게 또 데워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 그냥 차갑게 먹어. 차갑게 차가워야 돼요. 그 뭐지? 아이스크림을 사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어, 뭐 그런 거 좋지. 응. 가짜 근육 아니에요? 자장가 같다. 갑자기 졸리네. 우리가 조용히 말해. 집착스러워서. 이름 왜 맞게 치킨이 냉장고에 있다면 냉 냉동 어 냉동에는 안 되지 냉장고 냉동 냉동 있다는가 약간 그 냉동 치킨인가 그 뭔지 알지 네. 그 돌려서 먹는 거 아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데 약간 데워 먹지 말라는 말에 이제 냉동은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요새는 F 돌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 F 짱이지 우리 없어 F 없어요 우리는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있으면 좀 유용했었을 것 같아 뭐 다 돌리더라고 아니 홈런볼 너무 맛있대 아 그래? 나 먹어보고 싶어 홈런볼 맛이 괜찮다? 어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그 대량 감자튀김 사도 돼 어... 나 뉴질랜드 다녔을 때 엄마가 기름에 항상 감자튀김을 그렇게 학교 다녀오면 해줬어 감자튀김을 어...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 채썰어서? 아니 냉동에 파니까 외국엔 특히 어. 이렇게 이런 봉투에 냉동 감자 어 맥도날드 아니면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감자 아 물결 어. 그런 걸 그냥 넣어서 하기 넣어서 그냥 기름에 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해줬었어 간식으로 근데 그런 거 대량으로 사면 F에 넣으면 되잖아 그치 홀룸볼 맛있으신데 겉바삭 촉해진데 약간 터질 것 같아 겉은 좀 바삭해지고 속은 좀 녹는 그런 오, 속은 녹아 약간 누텔라처럼 약간 아 원래 그 친구 좀 볼품 없이 굳어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게 좀 이제 달아지나 봐요.
애플의 에그타르트. 아, 에그타르트도 나 정말 좋아하는데. 델리만주.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김 타코야키 델리만주 씨. 허. 좋아하는 거밖에 없네. 마늘이랑 갈릭이랑 똑같아요? 똑같지 않나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 제가 한 브이앱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마늘이 영어로 갈릭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허니 형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어 왜? 허니 형이 뭐라 했더라? 야, 설마 허니 형이 마늘 말고 아 마늘 말고 갈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니 마늘이 갈릭이잖아요 그랬는데 마늘이랑 갈릭은 둘 다 마늘인 거는 팩트인데 어 생각나는 이미지가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면 갈릭 무슨 치킨 아니면 마늘 통닭 뭐 이런 느낌인가? 한국적인 느낌이 더 강하거나? 아무래도 어... 한국어니까? 아닌데? 저는 똑같다고 똑같이 들리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뭐 마늘 보쌈 한식에서 마늘 들어가면 보쌈 그냥 마늘 쓰고 갈릭 뭐. 갈릭 뭐 갈릭 소이 치킨 뭐 이런 거 치킨 뭐 그치 근데 이미지가 달라 이미지가 뭔가 갈릭은 튀긴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마늘 갈릭 차이점이 약간 있기는 한 것 같아 어 그냥 그 물질 본연적인 거 말고 나도 똑같긴 하거든 일단 어 똑같긴 한데 어. 그냥 약간 느낌으로만 봤을 때 마늘은 뭔가 갈아서 있는 느낌이고 맞아 어? 갈릭은 튀긴 느낌. 아 그래? 어. 난 갈릭이 좀 마늘은 정말 마늘 같고 갈릭은 뭔가 한 것 같아. 아, 뭐... 아 맞아. 형이 동원이 같네. 갈릭하면 그 소스부터 떠올라. 아 갈릭 소스. 아. 델리만주 오빠가 맛있다니까 3개에 30분 찾고 거기 없어서 경포대까지 갔어 집 가는 길에 또 좋았어 아 델리만주를 어. 찾아서 지하철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데 근데 외국 배런 거 같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또 어, 한국 지하철 경험도 하고 좋네요 시나몬 대게비 근데 이거는 진짜 다른 걸로 알고 있어 아 나도 이거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해 그죠 어 근데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미세한 걸로 알고 있어. 맞아. 그래서 그냥 나는 두 개를 똑같이 알고 있는데 똑같이 알아도 문제 없다 그 정도로 어. 알고 있어. 델리만주도 냉동 나오는데 그거 맛있는 다르잖아. 피망이랑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다르잖아. 그렇죠. 어. 근데 난 어렸을 때 똑같은 줄 알았거든. 어. 피망이 한국말이고 네. 파프리카가 영어인 줄 알았어. 다 똑같이생겼으니까. 어. 피망은 초록색밖에 없죠. 파프리카는 다양한. 커피콩? 커피콩 빵 얘기하는 건가? 그 커피콩 모양 모르는 거 어.. 그 약간 갈색깔? 어 난 원두 얘기한다 원두 씹어먹어봤거든 별로 맛없던데 아 여기 있네 시나몬이 품종이래 계피는 시나몬이 아닌데 시나몬은 계피가 맞대 그러니까 이거네 계피는 시나몬.. 그렇네 계피는 어. 시나몬이 어. 아닌데 시나몬은 계피가 그래. 맞다고 품종이야 아 시나몬이 품종이야 이해됐어 이 댓글 보면 볼 좀 만져주세요 원두 씹어먹으면 뭔 맛이냐면요 엄청 그 속 빈 쭉정이 씹어먹는다 원두? 네 커피 원두? 네 씹어봤어? 네 난 진짜 그거 씹어난 특이한 거 씹어보는 것 중에 오메가3 아니 제 친인 형이 이제 오메가3 몸에 먹으면 좋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챙겨 먹다가 호영아 그 물에 삼키는 거 아니고 그 씹어 먹는 거야 이런 거야. 어. 그래서 아이 형 이 정도는 알아요 하고 씹었어. 비린내가 아 비린내 어. 하긴 진짜 와 역대급이야. 진짜 생선이 많다는데 미유가 있는 거지 이제. 비렸어요. 그 몰랐어요. 형한테 아는 척 하려다가. 그냥 원두 씹어 먹어본 적 있지. 씹어 보세요. 네. 왜? 어. 근데 왜? 어? 왜? 그냥 궁금해서. 그냥. 네. 나는 강아지 간식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 알아. 그래? 진짜 특히 육포. 아니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어봤어. 어때? 사료도 먹어봤어. 괜찮아? 사료는 솔직히 먹을 게 못되고. 아 그래? 좀 약간 풍미가 가득해. 어떤 걔가 내가 먹은 거는 약간 좀 야채도 들어있는 거고 연어도 들어가 있는 거고 해서 풍미가 좀 가득했는데 사람이 먹을 게 못되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그 사료 말고는? 막 그런 게 있어. 닭가슴살 육포 이렇게 말린 거 육포처럼 돼.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어때요? 그래서 가족들 다 보면서 사이 몰래 이렇게 먹었거든. 근데 아무 맛도 안 나. 그래? 어 첨가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냄새만 좋아. 풍미가 깊은 사료. 어쩐지 강아지 같더라니. 강아지 왜 내 밥 뺏어 먹냐. 아니 냄새가 좋긴 하잖아. 강아지 와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 육포 같은 건 진짜 강아지 케이크. 강아지 케이크? 있어. 그리고 스타벅스에는 강아지 프라푸치노. 아 봤어요. 사다 준 적도 있어. 왜 그 사료 온라인 쇼핑몰에 강아지 사료 그 리뷰에 맛있네요 써져 있는 거 있잖아. 누가 주는 건가? 몰라요. 풍미가 가득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런가 보지 했다가 에? 아니 들레는 그 피부가 예민해서 먹는 사료가 따로 있거든. 막 알러지 예방에 좋은 막 그런 게 있어. 사료마다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것도 특이해. 신경 써줘야 돼요. 특이해. 맛있네요. 웃기네. 아 강아지 입었는데 누가 먹고 맛있다고 나온 거. 코코볼 먹으면 지 살을 먹는 줄 알고 째려먹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귀엽다. 귀엽다. 왜 내 밥 먹지? 이러는 거지 이제. 들레는 누나 말로는 목이 마르면 그 물병 앞에서. 아니 그 들레가 여러분 생수밖에 안 먹어요. 그럼 뭐 있는데? 그냥 원래 물 이렇게 수돗물을 주잖아 강아지들은. 그걸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어 나는 괜히 몰라. 난 수돗물을 줬었어 그동안. 어 근데 그거랑 구분해서 안 먹어 그거는? 어 그래? 응. 되게 민감한 친구네. 어 그런 맛에 있어서. 응. 그냥 아예 안 먹어가지고 누나가 아 누나가 나 저번에 가는데 호영아 그 물 좀 사와. 물 왜? 들레 들레가 왜 그냥 포죠 그랬는데 아 들레 수돗물 아니면 안 마셔. 아 수돗물 안 마신다고. 근데 그런 강아지들 많다. 배고프면 자기 밥그릇 들고 오는 애들. 들레가 귀엽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랬어. 나 내 강아지여도 근데 그렇게 어필하는 게 가장 직설적이죠. 밥 그릇에서 툭툭 친다거나. 화장실 그리고 내가 오면 항상 대변 패드 볼일을 봐. 간식 달라고. 약간 그런 강아지 신경 써야 되니까. 아니 간식 얻어 먹으려고. 간식이요? 간식 여기 새로운 사람 앞에서 항상 대변 자기 자신의 그 똑똑함을 싹 한번 알려주고 싹 한번 알려주고. 용승이도 강아지 나중에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 개인적으로? 왜요? 왜냐면 이건 너무 애초에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네. 처음 키우기 힘들지 결정 내리기 막상 결정 내리고 나면 그 진짜 완전 그 외국에 사는 그 둘도 없는 친구 강아지랑 지내는 사람들처럼 진짜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키우는 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삶이 좀 밸런스 있게 변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꾸준하게 바닥 청소를 하고 일단 막 그런 식으로 옷을 무조건 걸어놔야 돼. 그렇지. 옷 무조건 걸어놓고 뭐 아침밥 챙겨줘야 되고 약간 타이적으로 그렇게 돼. 무조건 산책을 하루에 한 시간 하니까 그럼 좀 부지런해지고 몸도 움직이게 되고 하네. 그런 작용을 아침에 맞아 일어나.
맞아. 용승이 등산 갈 때까지 같이 하면 돼. 좋아하겠네요. 용승이 브로콜리. 브로콜리 캔데. 브로콜리? 그 친구 최대생이잖아요. 어. 최대생 중에서 또 최대생. 하루에 한 3시간 뛰어야 되는데. 근데 걔 성격 좋아 보이던데. 근데 저는 근데 그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보장이 잘 안 돼서. 그게 안 들긴 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아니 옆에서 그... 귀여운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너무 좋죠. 저도 뭐 같이 놀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나 혼자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디 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강아지도 여기가 집인데 그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목만인지 알아. 그래서 그냥 막 그냥 혼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싶다거나 TV 보고 싶을 때 있잖아. 보통 강아지들은 옆에 누워서 자. 멀리서 있거나 자다 뭐 아니면 놀아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느낄 때도 있긴 한데. 나 옆에서 자도 혼자 있는 느낌이 안 돼요. 아, 그치. 숙소도 그래 그러면? 숙소는 아예 혼자 있지 않죠. 근데 야,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가 이제 뭐 산책 나가거나 좀 추워도 산책 나가거나. 형도 그런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 나 산책 나가지. 난 그래도 왜냐면 그 뭐지? 아, 내가 침대 1층이어서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런가? 나 그거 좋은 것 같아. 온전히 내 공간 같긴 해. 플래시를 딱 켜고. 맞아, 나는 호영이 형 해놓은 거 되게 좋더라. 앞에만 해주잖아 일부러. 햇빛은 들어오게. 강아지 집에 두고 산책 나가기. 이제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 게 어딨어. 그 나중에 또 산책 나가야 된다고. 근데 옆에 있으면 행복한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난 고양이는 그래서 못 키울 것 같아. 왜요? 나는 더 으아야. 아, 좀 큰 그런... 개를 좋아하는 이유도 좀 막, 그런 스킨십이 좀 잘 와닿아야 돼. 어. 작은 애들은 들레도 사실 작아 같아. 어, 하긴. 어, 얘는 뭐 귀여우니까. 어. 근데 고양이는 뭐 으아할 스킨십 좋아하지도 않고 뭐 걔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뭐 깨끗하고 알아서. 알아서 하는 애인 것 같긴 한데. 동거한 느낌일 것 같아요, 걔는. 그래서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들긴 해, 걔도. 어찌됐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넥슨은 거의 사람이죠. 15kg니까. 강아지도 하도 쪼물쪼물하고 혼자 있고 싶어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대단하네. 들레 더 안 커요 이제 다 컸어요. 아, 품종 자체가. 아, 품종이 섞여 있었어. 섞여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대략 알더라고 몇 개월인지. 그래서 대략 해서 이제 한 살 정도 됐는데 더 이상 웬만하면 안 클 것 같아. 이미 예상한 키로수보다 1kg 증가했거든. 근데 더 안 클 것 같고. 엄마가 작았어가지고. 하긴 그런 같은 여자애기도. 그렇겠네. 토끼도 놀아줘야 돼? 나 궁금해. 딱히 놀아... 토끼가 저를 놀아줬지. 내가 애였으니까. 토끼를 뭐 놀아줘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들 알아서 놀아. 아, 지루함 느껴? 많이? 토끼요? 어. 뭐 깜찍깜찍 하면서 와서 막 이런 거. 그런지 알아. 그리고 애가 토끼는 어떻게 어떻게 지정하면 약간 안 떠오르듯이 그 소리가 없어요. 뛰어다닐 때도 애가 워낙 가볍고 털이 많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고 약간 이 발톱 때문에 이런 소리만 나고. 귀엽다. 짖지도 않고 뭐 그래서 엄청 조용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아요. 가끔씩 엉뚱한 데서 자고 있긴 한데. 아, 나 궁금한 거 하나. 잘 때 이러고 자? 아니요. 아니요? 네. 그냥 이러고 자?
그냥 좀 말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자기가 아, 좋아하는 쪽이 있어요. 아 이렇게도 자? 네. 아 이렇게도 자. 아, 난 대자고도 자는 게 궁금해서. 대자고 배배 뱃살이 안 보이. 엎드려 있는 건 봤는데. 어 귀엽다. 그리고 애들이 겨울은 겨울에는 싫어해. 자기들끼리 겨울잠을 잤나? 토끼들? 이제 근데 반려 토끼는 뭐 겨울잠 잘 만큼 춥지 않으니까 안 자죠. 원래 토끼는 자지. 원래 토끼 자는 것 같은데. 어, 왜? 자지. 걔네들이 모여? 모여서 돌아가면서 중앙에 있어요. 허들링. 그 펭귄들이 그걸 하잖아. 그래 맞아 맞아 펭귄들이 하듯이 그래서 거기에 억지로 야 너 한번 느껴보자 하고 손 넣으면 엄청 뜨거워요. 아 그래? 진짜 핫팩 같아요. 오. 토끼 생각 궁금해. 걔네들 귀엽더라. 근데 이제 화분을 많이 뺐어요. 아 이모네 에 토끼들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모네에서 그 화분들을 다 씹어먹어가지고 풀이 안 남아가지고 그거는 안 돼. 그러긴 하겠다. 그 이파리라고 그러지? 이파리를 다 뜯어먹어. 네, 다 뜯어먹어. 그 다시는 뭐야? 이게 걔네가? 걔네들은 뭐 풀이 주식이니까. 그럼 뭐죠? 또 건초 같은 게. 건초랑 사료 두 개를 주는데 비율을 잘 맞춰주면 돼요. 너무 사료만 주면 좀 찌고. 건초만 주면. 건초만 줘도 되는데 사실. 그 훈련할 때 사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 맛을 알면 사료를 더 좋아하거든요, 건초보다. 샐러리, 당근 뭐 이런 거 잘 먹어요, 근데. 엄마 요리하다가 이제 당근 하나씩 툭. 그러면 와서 먹겠다. 아, 귀엽다. 토끼가 유일하게 소리 냈던 때는 그 버티칼에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버티칼 커튼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애가 아 그래? 막 이러는데 그때 엄청 시끄러웠어. 그때 말고는 내는 소리가 없어. 하긴 그 동물 중에서 소리 어떻게 막 개구리는 개구 그렇죠. 네. 뭐 소리는 멍멍 야옹 꼬끼오 토끼는 있고. 없어 사실. 토끼는 아무 소리를 안 해. 토끼도 모르겠고 막 고라니 사람 소리 내고 그리고 기린도 모르겠고 사실. 그러네. 근데 걔네 하마도 소리를 낼 수 있긴 하더라. 그 커튼에 갇히니까 낑낑낑 하더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당근은 간식이야? 그 약간 그게 있잖아. 토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근.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당근 진짜 좋아요. 근데 실제로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해. 그 물 어떻게 강아지는 물 그릇? 밥 그릇 옆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 일단 목 높이에 맞춰서 이 트레이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너무 숙이면 안 좋아서 체한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밥 있고 옆에 물은 자동 배식 되는 게 있어. 적어지면 차는 거. 그거. 적어지면 차요. 그러니까 여기 통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통에다가 물을 넣으면 이게 여기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올라와. 신기한데? 그것도 있고 핥으면 계속 나오는 게 있어. 이게 구멍 구슬 말고 이렇게 누르면 이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밑에 채워놓고 뚜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누르면서 이렇게 차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통 굴이 같이 넣지. 왜 토끼는 굴 안 돼? 토끼는 먹어도 되는데 뭐 구슬로 했어요. 구슬로. 아 구슬로? 네. 보통 햄스터나 막 기니피그나 소리 나면서 이렇게 물 먹는. 바가지들은 그 애초에 그 뭐지 혓바닥 뒤로 먹는 거 알아? 그렇다면 약간 스푼처럼 이렇게 떠 혀 막.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다 직접 그냥 먹는 게 편하니까. 편하니까. 구슬로 된 거 안 좋아? 애기들한테 안 좋대. 근데 토끼들한테 괜찮지 않을까? 토끼랑 했어. 몰라 나도 엄청 애기 때여서 사실 내가 키운 느낌은 거의 없었죠. 토끼랑 달은 무슨 관계야? 아 달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달의 어두운 부분들을 달의 바다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모아보면 뭐 절구지는 토끼처럼 생겼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더블 이렇게. 네. 근데 달은 구조적으로 한쪽 면만 지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다른 자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손톱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토끼가 있어. 아, 나는 그냥 상품 성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달토끼? 어. 그럼 나는 근데 달토끼처럼 안 생겼던데. 토끼랑 같이 큰 거야. 그래 맞아. 토토랑 토승이 사진 있을걸요? 한번 찾아볼게요. 평생 한 면만 보고 사는 거 맞아요. 정확해요. 다른 나라가 모양이 다른 거 아니죠? 그쵸. 왜냐면 어차피 다리 자체가 평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 저희가 그 아무리 그 자리에서 빙글 360도를 돌아도 저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앞에 보고 있으면 저 이렇게 계속 도는 영원히 거. 뒷면을 볼 수 없는 거지.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면 줘. 직접 가야 돼. 근데 뒷면은 좀 험하게 생겼어요. 앞면은 좀 깨끗한데 뒷면은 험해. 왜냐면 지구 쪽에서 날라올 뭐가 날라올 일이 없잖아. 아, 다리 그래. 뒷면이 뭔가 많이, 많이 바뀌었을까. 외동 아니었네. 수강 철회합니다. 아, 토끼 섬이 있는 거 알아? 토끼 섬이 뭐야? 몰라. 나 토끼들이 엄청 많이 살았나? 아니면 그냥 토끼 모양의 섬이 있나? 몰라요. 토끼 섬. 라오스 팬들. 안녕. 사바이디. 아 사바이디. 그냥 사바이디. 사바이디. 어렸을 때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가 뭐야? 애벌레인가?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려고 잠깐 번데기 고치. 아 고치. 아, 제주도에 있대 토끼 섬. 그렇구나. 나는 그거 버섯 안 키워봤어요? 버섯? 네. 그 콩나물을 키웠어. 아 콩나물도 재밌어. 콩나물도 엄마가 좋다. 키워서 엄마가 햄버거 콩나물 고기 나온다. 오, 그때 약간 초록색이 파릇파릇하다가 또 왜? 응? 버섯 어떻게 키우는데? 버섯 그 균류거든요. 걔는 균이잖아. 그 그냥 화장실 구석에 놔두면 잘 자라요. 어떤 버섯이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그 과학 동아리에서 받은 거라서 뭐 식용은 아니고 아, 그냥 그냥 학생들이 보기 좋게 잘 크는 애 그런 애였어. 너 버섯 키트도 있어. 맞아. 아 그래? 지금도 옆에서 크고 있잖아. 호형 버섯이요? 아니 나 왜 버섯인 거야? 나 버섯 같지 않지. 난 머리가 풍성해서 약간 초코송인 느낌으로 그렇게 보는 거 같대. 근데 지금은 눌려 있어서 안 같지 않아요? 그 팽이 버섯의 한계 같다. 한계. 아 그래? 좀 큼직해? 아 아니야 이 형이 말이야. 아 내가? 어 팽이 버섯 머리가 이렇게 작게 달려있고 길잖아. 그래도 많이 달렸잖아. 개미? 요 예전에 막 개미 이렇게 볼 수 있게 막 키우잖아. 그 흙에 투명 흙. 어 흙이 투명하니까 이제 다 볼 수 있는 구조를. 그거 아니 나도 안 키워갖고. 사슴벌레는? 그 보통 연필깎이 통에 넣잖아. 사슴벌레요? 어 그래요? 사슴벌레 왔나? 여름 맞죠? 사슴벌레 그냥 이 어항 같은 곳에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나무 하나 해놓고 엄청 맛있게 생긴 젤리 하나 이렇게 해야죠. 사슴벌레 막 그 왜냐면 거기에 이제 연필톱이라고 해야 되나가 네. 있으니까 큰 거 같은데 걔랑 같이 약간 톱밥 느낌으로 장수풍 냉인가? 젤리 주면서 키우는 사슴벌레. 그래 그래 젤리 젤리 그거 맛있게 생겼어. 그 단백질 젤리. 까지면 초록색이었나 뭐 색깔 여러 개. 키우진 않았어요 저는. 개미는 엄마한테 사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된대. 그냥 딴 사람들 있고 영상 봐라. 아, 시몬키는 키워봤어? 아니요. 나도 안 키워봤어. 그거 근데 신기해. 맞아. 물 만들면 그냥 자라나는 거잖아. 아기 때 그 젤리 먹어봤대. 그래? 향만 좋고 맛은 없어. 아 그 젤리는 약간 확실히 맛있게 생겼어. 근데 맛있게 생겼어. 그 약간 뭐 또 또인가? 그
젤리 그 가이드로 가야지. 아! 뜻도? 뜻도. 뜻도 같지. 맞아. 고슴도치 사랑하면 가시도 많이 안 아파. 나도 고슴도치 키웠었는데. 고승이. 고승이었어. 고승이. 고승이 토승이. 걔 고슴도치가 걔 그 좀 좋아하는 사람이면 가시를 안 세우고 눕힌다면. 네. 눕히면 이제 그 결로 싹 싸듬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반대로 싸듬으면 안 되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근데 갑자기 놀라거나 이런 거 세울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문이 벌컥하거나 뭐 초인종 올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날숨 소리가 되게 세요. 아. 이 소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날숨을 하면서 촥 하면서 촥. 아 그럼 아프겠다. 그때 아프죠. 아, 막 구석구석 막 찾아가잖아 그리고. 네. 잘 찾아가고. 걔가 또 야행성이라서 밤에 시끄럽고. 방에 시끄럽다고? 네. 밤에 시끄러워요 걔가. 어떻게 해요? 걔가 좀 힘이 세가지고 철창 같은 거 딩딩 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도 나요. 귀엽다. 이 사람도 대가족이다. 야행성. 근데 양이 아빠 우리 한창 많이 봤을 때 너무 귀여웠잖아. 무슨 뭐지라고. 그 소닉이. 소닉이랑 그 몽구스? 같은 애? 미어캣인가? 미어캣. 걔네들도 귀엽더라. 유튜브로 보는 게 사실 이제는 키울 여력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유튜브로 보는 게 만족해. 좋더라고. 고승이 토승이 오승이. 그랬죠. 병아리. 병아리 키우는 친구들도 많았어. 병아리? 네. 그거 막 학교 앞에서. 맞아. 그거? 형 봤어요? 난 못 봤어. 얘기만 들어. 아니 못 봤어. 얘기만 들어. 저도 사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네 마리. 아, 너가 말해줬었다 이거. 네 마리를 샀는데 그냥 닭이 됐어요. 네 마리 다? 네. 그래서 농장에 그 주고 왔어. 아니 그거 보통 약간 병든 병아리나 이런 거 판다는 얘기가 있어.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병아리인데 너무 죽을 이유가 많은 애들인 거예요. 어미도 없고 밥도 주기도 너무 힘든 환경이고 온도에도 취약하고 병에도 취약하고 뭐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게 받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을 사실 키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근데 닭으로 만. 근데 닭이 된 거예요 걔네가. 와 대박이다. 걔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거 맞나. 그래서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닭이 집에 네 마리가 있는데. 네. 치킨 시켜먹기 좀 그렇겠다. 그 친구가. 와 그거는 그러게 어떻게 모르겠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친구 집 놀러 가면 귀여웠는데 점점 까마니까 점점 애가 샌돌라타가 조금 하얘져요. 그러면서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지. 점점 하얘지니까 귀엽지가 않아. 아 그리고 나는 닭이 약간 무서운 게 비둘기처럼 약간 약간 급발진. 약간 급발진 하는 거. 맞아. 계란도 줬대? 어? 계란도 줬대? 닭이? 알을 낳아. 야, 너 충전 안 되고 있었어? 어? 이건 되고 있네. 되고 있네. 되고 있네. 이거 10% 때문에 다시 또. 그래, 가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아침마다 다 시끄러운가? 그러게, 그런 건 모르겠네. 맞아, 용수이 가지 키웠어. 네, 랍스터 두 마리. 걔네는 크게 컸어? 걔네는 엄청 컸어. 걔네는 엄청은 아니야. 먹을만해 할게. 아 솔직히 랍스터 먹을만한 그 좀 작았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 걔네는 자연사인데. 어항에서 두 마리를 키웠는데 파란 친구들이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방생하면 안 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키웠는데 불의옥잠이랑 같이 이렇게 불의옥잠은 서식지를 만들어주고 가지는 거미들 껴서 놀고 재밌었어. 가지 이름이 있냐? 가지는 두 마리인 걔 이름이 없어요. 아 이름 없어. 내가 엄청 옛날에 영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꽃게랑 소라게를 키웠었는데. 귀여웠겠다.
꽃게는 이제 옆으로 달리고. 소라게는. 소라게는 자기 집이 있어요. 그게 슬쩍 나오고. 슬쩍 나오고. 만약에 소라게들이 그 자기 집이 깨지면 새로운 걸 찾는다면? 네. 근데 집이 깨지지 않아도 자기 몸이 커지면 바꿔줘야 돼. 아 그러면 집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 네. 그래서 보통 야생의 소라게들은 크면 이제 유심히 찾아보거든요. 자기 살 집을 이제 내 집 마련하거든요. 근데 내가 키우게 되면? 키우게 되는 애들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많이 갖다 놔. 기존 소라보다 좀 큰 애들을 좀 갖다 주면 알아서 돌라. 네. 걔네들 힘 세요. 농공 굴리는 소라요. 아 그래? 네. 대박이다. 그거 뭐, 그 물고기 뭐였지? 그 모자 놔주면 모자 성게? 성게 성게 그 뾰족한 성게 따가 또 모자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걔네들도 귀엽고 내 집 마련한 소라기가 나보다 낫다 걔네들은 널린 게 집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면 그렇죠 내 집 마련 아기 성게? 아기 성게 귀엽더라. 그래, 내 육지개 맞아, 육지개. 육지개야.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돌기도. 소라게도 있고. 아 같이 키우다가 먹어버린 경우도 있어, 맞아. 가지가 물고기를? 그런가 봐. 나 추루이다. 그래서 그 요새 유튜브 중에 혜수인 TV? 아 알아 알아 그 노란색 그로 돼 어 노란색인가? 노란색 하여튼 되게 전문적으로 아쿠아리움 운영하시잖아요 그런 그, 거 보면은 이 가지 있는 거 아 맞아 그런 애도 있고 뭐 곰치도 있고 막 그 버거 이름이 뭐였지? 그 귀여운 버거 있는데 꼬리 다치네 그런 것도 가끔 봐요. 아, 옛날에 나도, 나도 봐. 그런 거 봐. 뽀뽀뽀둥이인가 그랬지. 오시즌 합격을 위한 중원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저희 같이 K-pop 관한 오디션인가요? 아니면 회사인가? 회사인가? 어찌 됐든 근데 오디션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또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장르를 불문하고 뭐 자신 있게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난 자신 있게 틀리는 게 사실 그게 어려워 어렵지만 꼭 해내야 돼 그렇지 는 것 같아요 그치.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틀리는 게 근데 그게 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연습 많이 하면서 할수록 안 떨리잖아요 부동이 그래 부동이 V가 끝나고 뭐 할 거야? 우리는 저희는 집 가서 오늘 축구 보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내일이죠 내일 아침 5시라고 해야 되죠? 내일 5시라고 해야 되죠? 네, 네. 누구 경기였죠? 뭐 챔피언스 리그라서 네. 어떤 팀들끼리 만나도 빅매치긴 한데 네. 리버풀과 인터밀란 인터밀라. 그리고 동시간대에 잘츠부르크와 미넨 미넨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5시에 일어나서 볼 거예요 그때 법을 한번 해줄게요 형 축구 보면서 뭐 먹어요? 나도 형은 약간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어 저도 뭐 밥은 안 먹고요 밥은 절대 안 먹고 요거트나 설탕 먹을까? 저도 먹는다면 그런 그 정도? 나 요거트를 오랜만에 먹고 싶어 좋죠 오랜만이네 네 저희는 요거트를 먹고 아, 둘 다 보게 아, 뭐 동시에 틀어놓으면 되죠 네 재밌게 봐요 고마워요 일찍에 달리면 빨리 자야겠네 빨리 잘 생각인가요? 저는 새일 생각이긴 한데 뭐 잠 오면 자고 잠 오면 맞아. 맞아 내일이 오랜만에 뭐가 없거든요 진짜 간만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좀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내일. 맞아 내일은 늦게 일어나도 돼 연습실에 나오더라도 늦게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린 교 같은 형이 저희는 프로즌 여기서 먹어요 아 형 그거 근데 우리 먹는데 11시 반에 닫은
미리 시켜놓자. 그래야 되겠다. 미리 시켜서 냉동해 놓. 냉동해 놓. 그럼 좀. 근데 거기 프로즌 요기에서 맛있는 게 뭐냐면 허니 드림이었나? 내가 먹는 게? 네. 허니 드림인데 다양해요. 막 그 어떤 요거트에 딴 무슨 꿀맛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런 데 과일도 있고 뭐. 제가 먹는 건 치즈케이크, 딸기랑 그 벌집. 벌집이라 해야 되나? 벌집. 벌꿀. 벌집. 어. 그런 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데 뭐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문우이 어릴 때 축구 직관도 많이 갔어. 아니요, 딱 한 번.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서울대 수원 경기. 누가 이겼어? 그때 제가 FC 서울 옷이 있었어. 왜지? 유니폼이 있었어요. 그래서 FC 서울을 가서 FC 서울 응원단 쪽에서 응원했는데 2대0으로 이겼던. 오, 그런 운도 좋은 날이었네요. 근데 그때 수원 쪽 골키퍼가 정성용. 오, 진짜? 이었던 걸로 기억해. 슈퍼매치 같네. 아, 그죠. K리그에서는 정말 슈퍼매치죠. 서울 수원이면 나는. 근데 그때는 축구 엄청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냥 봤던 게. 저도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가. 형은 사실 농구를 많이 했죠. 형, 난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요새 농구를 안 보고 같이 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때도 학교에서 농구를 애들이랑 같이 하고 막 어제 경기 봤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이어가야 돼.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혼자 안 보게 되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축구를 애들이 너무 재밌게 보기도 하고 요새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잖아. 아, 요새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어제 골 오늘 지금 골 넣었잖아, 심지어. 네, 이게 이번 시즌 11호래요. 11골. 그래서 골도 그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응원하게 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축구 팬이 아니었지만 아빠랑 아침에 한 6시쯤에 항상 맨유 경기를 봤었어. 있으면 항상 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하다 보니까 막 선수 이름도 외워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져. 라이벌 관계, 뭐 스토리 그런 것도 알게 되니까. 아직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어요. 하지만 후보도 없어요? 후보도 없어. 아, 그래? 냉정하네. 후보도 없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손흥민만 응원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약간 응원하게 되는 그런 팀도 그게 없어. 그렇군요. 왜냐면 좋아하는 선수가 따로 딱 한 명 있으면 너처럼 베일을 딱 좋아하면 그러면 레알을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제가 5대0 최고였지. 5대0 보신 분이 계시네. 제가 지금은 됐지만 제라드라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미 은퇴한 사람이어서 맨유 봤지. 아니 그럼 리버풀. 리버풀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세대교체가 많이 세대교체가 됐기 때문에. 형이 좋아하는 제라드라는 선수는 그 굉장히 감각적인 패스 어시스트 어시스터였고 또 공격수가 좀 시원찮거나 마땅치 않으면 본인이 넣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좋죠. 제라도 오랜만에 듣는다고. 그래? 아, 배구. 배구 나 너무 재밌어. 배구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 올림픽 보면 이번 올림픽 때 진짜 안 보겠다는 허니 형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정. 너무 재밌더라. 아샤르 때문에 레알 본다? 와 진짜? 아샤르 이제 레알이면 비니시우스 중요하다. 맞아요. 아샤르를 기다리긴 사실 힘들죠. 제라드 좋아하는 빌라 경기 보자. 감독이니까? 네. 와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다들? 요새 감독하시더라고요. 아스톤 빌라 맞지? 맞아요. 근데 내가 아스톤 빌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빌라 팬은 아니에요. 그냥 EPL은 잘 알고 있지만 수원 삼성 추천.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아, 하는 것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어요. 슈트트랙도 봤죠 저희. 봤죠 저희. 저희 다 같이 봤어요. 다 봤어요. 그때 일곱 명이 치킨 먹으면서 그죠? 그때 한번 봤잖아요. 그때 이제 대박이었어. 이동으로 싹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멋있었어. 외계어선 알겠어. 그만할게. 그래. 인정. 이왕이면 다 같이 좋아하는 주제로
야구는 잘 안 봅니다. 야구를 잘 몰라요. 막 발야구 이런 거는 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그렇지. 티볼이나. 근데 학교 때 그냥 야구를 하지는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학교 때 그냥 야구를 하지 않고 항상 티볼. 발야구. 발야구. 막 손야구도 있었어 우리는. 손야구. 테니스 공이 세 개가 있어. 그걸 세 개를 멀리 최대한 던질 거야. 그럼 수비수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빨리 회수해야 되고 이 사람은 안 잡히게끔 야구랑 똑같이 달리면 돼. 그래? 아, 되게 비슷하네. 그래서 인원수만큼 몇 점을 내냐. 드라마 얘기하는 것보다 축구 얘기해서 더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베베랜드에서 티볼 이런 거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그러게. 근데 인원수가 부족해. 7명? 제작진이라 제작진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우리 7명이 한 팀이어도 적은데 사실. 적은데. 그냥 발력 짱인 것 같아. 아 테니스. 나 테니스 해보고 싶어. 저 테니스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못 하는데 해봤어요?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테니스 공이랑 테니스 채만 빌리면 할 수 있었는데 친구랑 자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겠다. 팔 힘이 약해서 항상 백핸드는 두 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팔 힘이 좀 길어졌으니까 좀 더 쉽게 그러게. 채를 휘두를 수 있을까? 싶다. 축구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 피구도 많이 했죠. 네. 피구가 그 맞히는 거지. 네. 피구 재밌죠. 학교에서 그런 거 했는데 그 짝을 지어서 아 이렇게 지켜주는 거? 네. 왕 피구인가? 네. 그거 그 내 파트너 무조건 다 막아줄 수 있는데 뒷사람만 안 맞으면 뒷사람 안 맞으면 되는 뭐 그런 룰도 있고 내 파트너 여학생만 안 맞으면 아 잡 뭐 잡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아 우린 피구를 광당에서 했어. 아 맞아. 광당에서 하면 그게 시원하고 재밌어. 광당에서 더울 때가 있어. 중앙에 공을 엄청 두고 그 농구대가 우리가 접혀 있는데 펴놔 일부러 그 공을 농구 그거에 넣으면 그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룰 만들어가지고 사람 맞추지 않고 농구대 다들 페이크 줄 수도 있겠네. 학교 끝나고 뭐 했습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놀이터에서 재밌겠다. 그 게임이 있었어. 그 외국 게임 같이 그 불? 바닥에 불 있다고 생각하고 아 막 그러네. 이게 아 그 뭐라고? 용암이라고 말하고 그 이렇게 막 서로 막 놀이터에서 이동하면 왜냐면 내가 있던 학교들은 다 놀이터가 이어져 있는데 컸어. 엄청 그러면 재밌지. 컸어. 진짜 컸어. 운동장은 안 했어. 그러면 바닥이 자갈인데 막 술래가 한 명 뛰어서 막 놀이기구 타면서 따라오고 도망치고. 아 그래 지옥 탈출 그래. 아 한국에서 지옥 탈출이나 경찰과 도둑도 진짜 많이 했어. 경도나 뭐 물귀신 같은 거. 물귀신 뭐야? 그 그냥 그 구조가 있으면 그 위에 애들 올라가 있고 술래는 그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기 같이. 아. 유진한테 누나들이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아 남매분들이랑 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구나. 그러면 재밌겠네. 그래서 지탈이라고 하죠. 지탈. 지옥 탈출. 깽깽이로 뛰는 게 맞을걸? 아 그래. 귀신손? 귀신손이 뭐지? 일본에서도 있대. 물귀신하다 애들 많이 다쳤죠. 발목 잡혀서 넘어져. 와. 익스트림한 극초디. 한발뛰기. 그래 그게 깽깽이래지. 그게 그거 아니야? 달려서 하나 둘 셋 넷 숫자적인 그 뭔지 알아? 그 뭐래? 그 선에서 그 숫자를 외친 다음에 예를 들면 7이면 7발짝 뛰어서 간 다음에 거기 있는 거야. 술래는 하나 덜 해서. 그거 우리 추수편에 했잖아. 추수편. 그거는 다르잖아. 그거는 그거잖아. 이름이 뭐지? 그 이름이 그거는 밟히는 거고 그걸 지키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거 뭐였지? 이름 뭐였지? 그건 통편집 됐죠.
아 그렇네? 안 나왔죠. 아 그게 제일 재밌어. 그게 재밌었는데. 아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사방치기 말고 뭐가 사방치기 비싸? 그거 아니야? 비석 치는 거? 그것도 많이 했네. 오징어 게임이었나? 오징어 게임은 요거잖아. 그냥 통과. 아 어, 통과한 그거 말고. 말고 그거 말고 톰벤집 됐어요 그거. 그거 나딩글었는데 어 밭을 나딩글었는데 톰벤집 됐어. 허니형 막 짜증내고. 그래 허니형 그 난리 났잖아. 내가 밟았다고. 돈가스 게임! 아 맞아 돈가스 말 돈가스! 야 이거 숨겨놨다 10% 어, 지금 이제 시간을 정하자. 알았어 잠시만. 근데... 어 이거 떨어졌어. 나 지켜줄게. 아 이게 충전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아, 이게 약간 까다로운데.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되겠지? 네. 땅땅 얻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오 존나 놀려. 어 되고 됐다. 되고 있네. 되고 있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 아 어, 거기 좀만 더 됐다 됐어. 오케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7시 41분이에요. 41분? 몇 시까지 하지? 8시? 딱 8시? 아. 멀미나요 선생님. 짝피구랑 어 땅따먹기 같은 거 엄청 잘했는데 태권도에서도 하고. 태권도에서도? 네. 태권도에서는 왠지 많이 다칠 것 같아요. 도장에서 장난치다가. 근데 바닥도 괜찮은 편이고. 아 사실 온 벽에 약간 충격 흡수되는 그런 멘트 같은 게 붙여나? 붙여주셨어요. 아 그럼 그래서 약간 맘 놓고 넘어지는 그런 데. 아 모서리도 없겠구나. 모서리에 다 약간 이렇게 뭐지? 이 머리도 아, 아. 아 제가 클리블랜드에서 와서 집에서도 격리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 방에서 할 게 없어서 막 이것저것 뒤져보는데 옛날 거 옛날 태권도 띠가 있더라고. 폼띠 2단, 3단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너무 태권도 냄새 나더라. 아 그래? 태권도 나는 다녀본 적이 없어.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남학생들 좀 하죠, 많이 하죠. 약간 다 하지 않아? 거의 다. 거의 다 하죠. 태권도 한 여자 여학생들도 많고. 많고. 진짜 많았어. 약간 호신 술? 호신 술도 배우고.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호신술 배운 것도 있지만 약간 전통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자식도 보내는 그런 것도 있잖아. 막 수련하고 아. 또 운동도 되고 마음가짐도. 네. 띠에 이름 적혀있죠 노란색으로. 근데 난 그걸 다녀본 적이 없어서. 형이 다녔었나? 모르겠다. 형 했으면 재밌어 했을걸? 근데 네, 형이 다리 짚는 게 어렸을 때부터 뻣뻣해가지고 그게 힘들었을 거야. 저도 안 됐거든요. 어. 저는 울면서 근데 했어? 네. 뭐 계란 식초를 막 넣는다고 했나? 그러면 더 잘 찢어준다 얘기가 있어. 맞죠? 어, 그러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먹어보지 않았어. 아 나는 지금 돌아간다면 수영을 하고 싶어. 수영 재밌겠다. 나도 수영 하고 싶은데. 왜냐면 어깨도 넓어지고 키 크기도 어깨도 키도 크고 몸 선이 되게 예뻐지고. 일단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저는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생존 수영이어가지고. 태권 꼬면 띠밖에 없어. 수영 재밌죠. 어렸을 땐 그렇게 싫었는데. 수영 좋아. 근데 많이 먹어. 공기놀이 해봤어?
잘 못해요. 맞아요. 태국인 아 맞다 영수야 좀 못하고 강민이는 아예 몰라가지고 알려줬어. 우리 완전 옛날. 맞아. 폰 데이터 되는 폰 없을 때. 어. 공기. 그때 그 소촌에서 했었을 때. 아. 배웠을 때. 윷놀이 했을 때. 그 설 여기 윷놀이 말고. 왜 왜? 아 이게 안 언제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8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 저 스키랑 보드 둘 다 찰 줄 알았는데 그 18살 때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스키장을 문화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드를 오랜만에 타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배웠어.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포켓몬빵 라이브 쇼핑. 포켓몬빵 하나라도 구하면 브이앱 켤게요. 안 열고 있다가, 안 까고 있다가 여기서 깔게요. 뮤 나오면 좋겠다. 뮤? 전설 포켓몬이요. 약간 고양이 어떻게 보면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중력 있고 걔가 비싸대. 저 자전거 잘 못 타요. 아니 뭐 타지 않아요? 혼자 배웠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나이도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형한테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중심 잡아서 잔디밭에서 내가 했어. 따릉이 안 타봤어요? 따릉이 안 타봤어. 하루 만에 배웠어요. 한 30분? 30분 아, 그래? 만에 배웠는데 근데 많이 타질 않아서 한 번에 핸들 막 꺾고 막 그걸 못 하겠어. 나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다시 뒤로 가야 되면 핸들을 천천히 꺾잖아. 그럼 좀 넓어지죠 반경이. 어, 근데 나는 반경이 넓게 돼 항상. 근데 그게 안전한 좁게 방법이긴 해. 맞죠. 포켓볼 꽤 치죠 우리.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네. 우리 미국 가서 했었는데 이거 나왔나 모르겠네요. 나왔는데 근데 뭐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형 제 자전거 한번 타보지 않았어요? 아 맞다 여기 너 회사 갖고 왔을 때 회사 앞에서 어. 잠깐 근데 바퀴가 되게 얇았어. 바퀴 조금 더 굵나? 영어 거보다? 제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어 뭐 누게 더 굵은 거였던 제게 좀 조금 더 얇은데 그거를 봤다고요? 어, 그게 캐치했어. 내가 두 개 다 타봤잖아. 네. 두 개 타봤는데 얇은 게 확실히 더 어려워. 난 그런 자전거 못 타, 확실한 거. 그 로드라서. 아, 로드 자전거는 전 못 타요. 그게 바람 불면 옆으로 가, 이렇게. 뭐, 가벼워요, 되게. 아, 바람 불면 이렇게 간다고, 자전거가? 네. 이게 느껴져요. 근데 대신에 빨라요. 빨라. 저항을 들받잖아. 애초에 얇으니까 너무 많은 필요 많은 힘 안 주고 쑥쑥 가는 것 같아. 자전거 타면 브이앱 재밌게 카메라 설치하고 노래 들으면서 자전거 타면서 아 네 오늘 한강 근처에 나왔는데요. 아 카메라 이렇게 해서 오 신박하다. S보드 한참 유행이었잖아. 근데 나는 없어가지고 못 타봤어. 아 나도 안 타봤어. 친구가 학교에 막 들고 온 거야. 맞아 친구 근데 나 못 타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흔드는 거잖아 양쪽 다리. 맞아 이렇게 이렇게. 따릉이가 근데 따릉이가 타기는 쉽죠 사실. 안전한 힐리스는 잘 탔어요. 힐리스 뭐예요? 그 신발에 바퀴 달려. 아 뒤꿈치. 그럼 걷기 걷다가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 되고. 어. 어, 외국 배우들이 많으십니다. 방글라데시 하이 하고 아까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누구였죠? 볼리비아. 볼리비아. 올라. 올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크닉 브이앱 좋다. 좋다. 요즘 초딩들 한다고? 다시 유행된다 보다. 또 그렇게 돌 수는 있어, 그렇지? 와 아빠가 신던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꺼내주면 이제 제 유행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네. 진짜 일찍 결혼하셨으면
Hi from Mars. Really? 그럼 이제 나사에 보고해야 돼. 경기도. 멕시코. 멕시코. 길에 있는 지쿠터 타봤어? 어, 많이 타봤어. 은평구. 너 나사 퇴직 인도네시아, 재팬, 멕시코. 저녁 먹으면서 보는 중 좋아요. 그래요. 그게 취지였어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자는 사고 출근하는 브이앱 재밌겠다. 어, 근데 너무 빨리 오고 왔어요. 약간 찍을 것도 없지 않아? 천천히 타야죠.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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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메네즈라고 하죠. 그 울버햄튼 공격수분이랑 이름이 똑같아. 성이 똑같아. 저녁 저희 아까 먹었어요. 아, 브이앱 초반에 한 개를 나눠 먹었어요. 강제 다이어트. 강제 다이어트. 끝나면 이제 간단히 뭐 사고 내일 아침에 있을 축구 경기를 위해 저희는 요거트 시켜 먹고. 전 사실 미넨도 기대돼요. 저도요. 근데 이길 것 같아요. 미넨. 어, 개인적으로. 1차전 때 비겨서 좀 놀랐어요. 아, 충격이었어. 1대1로 비겼잖아. 맞아요. 처음에 처음에 먹혀서 경리한테 몸을 먹으면 좋으니까. 저는 먹었어요. 황태구이도 맛있더라고. 아, 간정식으로? 어, 이렇게 오. 양념이 황태에 양념이 발려져 있고 나한테 어후 한식 느낌으로 먹어. 좋을 것 같아요. 아, 헌이 형도 무슨 생선구이 시켜먹더니 아, 고등어구이 너무 맛있다 이러는 거. 갑자기 먹고 싶었거든. 근데 왜냐면 형이 고향이 안동이다 보니까 거기 뭐 생선이 유명 무슨 소금 뭐 양 그 양념하는 그분이 뭐 유명하다고 황태구이가 배달 돼요. 어, 요즘 뭐 다 돼요. 진짜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안동 간고등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허니 형이 고등어 갑자기 생각나서 시켜 먹었대요. 근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고양이. 형이 고양이? 아, 형 고양이. 형 고양이. 귀엽다. 이따 버터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버터 아이스크림 아니야. 버터 아이스크림 최근 몇 번 먹었었는데 맛있지. 요새 찰옥소스에 빠져있어서 전부 다 그거 맛있어.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찰옥소스 먹을게요. 찰옥소스 뭐지? 허니 형이 찰옥소스 하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형한테 형 2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아, 아니 나 상 필요 없어 하나만 살래 그러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강민이가 나도 살래요 그러면 같이 사 하나 더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이 사 하다가 강민이가 아싸 두 개 그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갑자기 허니 형이 왜 너가 두 개야?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쟁탈전이. 아, 둘이 어디 그래서 반반씩 나눈 건가요? 그리고? 네, 네. 아, 나는 따로 하나씩 산 줄 알았어. 그러면 사실 나... 그러면 하나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잖아. 어, 난 그래서 갑자기 강민이의 반쪽을 얻어먹는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는. 어. 나 몰랐어. 둘이 같이 사서 한 세 개가 있는 줄. 난 두 개가 있는데 허니 형이 자기 걸 다 빨리 먹고 아 허니 형 그거 맛있어 보인다 나 반만 줘. 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사실 그러면 뺏어 먹는 거고 어, 뺏어 먹는 건 줄 알았어. 사실 공동 소유인데 사실 허니 형은 한 개 더 필요 없다고 했다가 그래서 강민이가 와 그럼 내가 두 개 이러고 있으니까 형 맞춤 방사자 왔다. 형 맞춤법 좀 맛있죠. 맛있죠는 맞는 맛있죠는 저 네. 저도 맞춤법 잘 모르는데 형 이건 좀 심하셨습니다. 이거는 워드가 알면 빨간 줄 딱 그을 딱 그치. 네.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 맨 위에 있는 거 클릭해서 고쳐야 돼. 아주 형 마이정 찰떡 옥수수 아니잖아. 찰떡 아니야. 찰옥수수. 찰옥수수잖아. 그 뭐 맞는 게 없네. 맞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웬일로 허니 형이 보고 있다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허니 형이 하나 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 근데 아싸 두 개야 하니까 갑자기 허니 형 정색 하면서 왜 너가 두 개인데 팽이팽이 맛있지? 그 약간 샤베트 아, 너무 맛있죠. 아, 그 보라색. 전 보라색. 저도요. 주황색보다는 아, 보라색. 노란색 그 뭔가 그 초코랑 딸기만 있는 것도 뭐지? 셀렉션? 어 그것도 초코. 왜냐면 초코 맛있어. 플레이크가 있어. 아니 뭐래? 딸기도 뭐 씹힘. 어 근데 플레이크가 더 맛있어. 그래? 나는 반반. 아 그래? 와 초코는 보통 초코를 훨씬 좋아해. 나는 상관없는데 셀렉션이 그 숙소 냉동고에 딸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럼 먹어요. 아 찰옥수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인가? 아니야 강고등어 맛있어 이랬잖아. 맛있죠? 그렇지? 어 여기 있네. 찰옥수수는 강민이야. 그래 갑자기 강민이 같았어. 어 이것도 강민이야? 그런가? 그럼 반말인데. 이것도 강민이면 반말이야 이거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일단 드리죠. 신고 안 돼. 삭제밖에 안 되네. 신고가 안 되네. 어? 강민아. 그럼 반말이에요? 수수는 강민이야. 는 반말이야. 강민이에요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형은. 고드름 알아요? 응? 고드름? 아니 아 알지 다, 안에 담겨있는 거 어 이렇게 모양 이렇게 세모로 돼있어서 피치 피치 그런 거 복숭아 맛 뭐 그런 거 맛, 어, 맞아 오렌지 맛 그 숟가락도 있어 그 스티커 딱 되는 거 맞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2칼로리더라 어, 그래? 원래 형이다 고드름 알죠? 아 마지막 말이 허니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강민이면 반말이다. 둘 다 얘기해봐요 지금. 곧 가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둘 다. Hi Thai fans. Hey. Hello. 근데 고등어 아직도 마트 같은 데 가면 팔아. 어, 맞아. 그래서 가끔 사 먹어. 엑스멘트. 나는 프렌치 바닐라 맛이 좋아. 아, 그 파란색 노란색? 어, 난 노란색. 노란 우리가 파란색이 보통 우리가 먹는 거고 프렌치가 뭔가 더 풍미가 가득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비슷해? 버터 맛이 더 강하다고 그래. 아, 그런 애가 있어. 어. 걔가 노란색이야. 아 먹어도 맛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난 걔가 더 좋아. 아... 더 진해 노란색이고. 어, 아 버터라 생각하니까. 파란색. 와, 난 노란색이죠. 무슨 소리예요? 맞아, 더 깊은 느낌. 대롱대롱? 몰라. 대롱대롱 몰라. 티코 맛있죠. 우리 한참 숙소 처음 들어왔을 때 티코 많이. 아 맞아, 티코 그 엄청 작아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어, 맛있지. 까고 넣고. 까고 넣고 까 아직 안 깐 걸 하나 챙겨가네. 맞아. 네 존중하겠습니다. 파란 분이 더 많네 근데. 파란 색깔 선호하시는 분. 그러면 나랑 살면 되겠네. 내가. 노란색 먹고 거북갈 먹어봤어요. 근데 나 그거 거북갈 약간 요새 킹 받는다고 그러죠? 예. 킹 받는 게 멈출 수가 없어. 맞아 계속 먹어. 한 호흡에 그냥 쭉 가야 돼. 그거 끊는다는 건 못해 이건. 저는 약간 녹은 거북갈 어. 잘랐다가 맞아 황정아 조심해야 돼. 그 딸기 맛도 있나?
어, 다? 내가 먹을 때는 초코밥. 난 초코. 난 초코였어. 근데 더부갈이 버리기도 좋아요. 다 아, 먹으면 맞아. 그냥 조그만 거 나가서 버리면 돼요. 맞아. 어, 둘이 엑설런트야, 우리 옷. 야, 우리 이제부터 엑셀런트즈. 오, 좋다. 어, 엑셀런트즈. 엑셀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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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이 근데 좋다. 어, 색감이 잘 어울려. 어. 모자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고. 진짜 너무하다. 결혼해줄 것도 아니면서요. 59번. 엑셀즈? 아무튼 1분 전인데 아 열시네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셀즈였습니다. 안녕. 안녕. 저희 집 가서 이제 더 챙겨 먹을 거예요. 인정? 그래야지. 바이바이.